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까지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셨던 어머니에게 오늘만큼이라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에게 기쁨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한 감동과 눈시울을 자아내게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한 런던 기자가 이 윈스턴 처칠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오늘날까지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스승들을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가르친 모든 선생들을 조사하여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었던 윈스턴 처칠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 교육을 받았던 스승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이 기사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유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어머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어머니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도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자들도 무서워 벌벌 떨어 그 곁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 또 떡을 먹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숨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셨던 이가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나와 함께 영원히 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바툴디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바툴디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뉴욕과 뉴저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했던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어떤 분을 모델로 삼을까 고민하며 고민하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심장,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켜달라고 그가 조각하였다라는 후문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나와 관계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게 여기는 우리의 어머니, 그가 여러분의 어머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어머니에게 힘이 되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귀한가?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어머니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좋은 것 있을 때에 그 좋은 것들을 자신이 갖지 않냐고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마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교의 창시자였던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나 무슬림의 마호메시나 그들은 많은 도덕과 윤리와 철학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이 또한 이런 희생, 이런 헌신, 이런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창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어른은 젊은 한국 청년에게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라고 어머니의 무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미국인이 젊은 청년 한국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 병사로 이곳에 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굽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댔던 갓난아리를 데리고 가 자신의 아들로 키웠던 겁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며 희생하시며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향하여 불효했던 것들 있다면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마음 아프게 했던 지나간 날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 어머니의 그것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철이 있다,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있다 하고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철이 없는 철부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향하여 철이 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철이 있습니까? 이제 철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였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힘이 되고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어머니에게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보니까 어머니가 멀리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더 이상 섬길 수 있으랴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이 바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기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아들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사라생전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여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우리의 형제여 자매이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여 형제여 자매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믿음의 어머님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수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큰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 이것을 공경함이 내 부모를 공경하며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어른들을 우리의 부모님처럼 모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르신들을 정말 내 부모님처럼 섬기며 공경하는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 젊은이는 믿음의 젊은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 있고 믿음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가정이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 내게 이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 길이 형통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패여가는 자들,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2020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던 그 어머니의 급급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의 아픔과 그 상처를 여러분이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힘이 되고 어머니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드디어 이것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남은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도록 순종하도록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섬김과 헌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기쁨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자랑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